할렐루야. 오늘의 묵상 노트 말씀은 열왕기상 22장 29절부터 40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느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의 지휘관 32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그들이 이르되, 이가 틀림없이 이스라엘의 왕이라 하고 돌이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는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맞힌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에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에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해가 진력해 진중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각기 성읍으로 또는 각기 본향으로 가라.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아합의 남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건축한 상하궁과 그가 건축한 모든 성읍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합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러분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그 상황을 피하려고 하나요? 아니면 그것을 극복하려고 노력하십니까? 이 질문은 우리 모두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히 어려운 상황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삶과 신앙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상황을 피하려는 선택은 종종 즉각적인 위협을 회피할 수 있게 해주지만 그것은 장기적으로 볼 때 문제의 해결이 아닙니다. 반면 상황을 극복하려는 노력은 초기에는 어렵고 힘들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성장하고 또 하나님의 계획을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성경 본문은 이스라엘 왕 아합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어떤 선택을 했는지 그리고 그 선택이 그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다 주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아합의 선택은 그의 삶뿐 아니라 그의 주변 사람들, 심지어 그의 나라에게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이런 문맥 속에서 우리는 아합의 삶을 통해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삶과 또 신앙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를 고민해 봐야겠습니다. 아합은 미가의 예언에 불안을 느꼈습니다. 그 예언은 그의 패배를 예고했기 때문입니다. 아합은 이를 피하기 위해 자신을 유장하고 전쟁터에 나갑니다. 그의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근본적으로 틀린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고 그 앞에서 어떠한 인간의 계획도 무용지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종종 이러한 착각에 빠질 수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나 문제에 부딪힐 때 우리는 그 상황을 피하려고 다양한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에서 실패한 가능성이 있을 때 그 일을 회피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길 수도 있습니다. 또는 가족과 관계에서 문제가 생길 때 그 문제를 직면하기보다 회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방법은 장기적으로 볼 때 해결책이 아닙니다. 단기적으로 문제를 피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 문제는 다시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때는 더 큰 문제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또 의도를 이해하고 그것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문제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지혜와 힘을 빌리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성도는 어떤 경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또 그것을 우리 상황에 어떻게 적용할지를 고민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단순히 문제를 피할 뿐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 성장시키고 또 하나님의 성품을 더욱더 알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본문을 보면 싸움이 시작되자
아람 왕은 아합을 죽이기 위해 지휘관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아마 지난번 패배의 굴욕을 만회하기 위해 이를 갖고 공격을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람의 지휘관들은 왕복을 입은 여호사벳을 쫓아갔지만 그가 아닌 줄 알고 죽이지 않습니다. 아합 왕은 이 전투에 참여함에 있어서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자기 나름대로 변장을 하고 살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는 왕복을 입은 유다왕 여호사벳에게 대신하여 자신의 위협에서 벗어나려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합의 이러한 계획은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나 정확하고 불가피합니다. 아합이 얼마나 똑똑하게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더라도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습니다. 이를 증명하듯 한 사람이 무식코 쏜 화살이 아합을 정확하게 맞춰 죽였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이 그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이런 사건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계획과 심판을 무시하거나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힘과 지혜로 문제를 해결하고 시도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임시적인 해결뿐일 뿐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 앞에 악한 행위가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명확하게 살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 모두에게 적용이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공의는 아무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방향성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 하나님 앞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을 무시하지 말고 그것을 우리 삶에 적극적으로 적용해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도답게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먼저 어려운 상황이나 문제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의 지혜와 가르침을 찾아 믿음으로 걸어가십시오.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항상 기억하며 그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하루를 살아가십시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가르침에 따라 우리가 속한 삶 속에서 어떻게 더 책임감 있게 성도답게 살아갈지를 고민해 보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오늘 아합의 삶과 죽음은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이 얼마나 불가피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더 깊게 이해할 뿐 아니라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단순히 지금 문제나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을 뛰어넘어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더 의미 있고 축복을 누리는 은혜가 이 하루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합 왕의 삶을 통해 악한 행위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명확히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을 무시하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지혜와 가르침이 나의 삶에 적용되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려운 상황이나 문제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의 지혜와 계획을 찾게 하시고 또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우리의 선택과 행동이 언젠 하나님 앞에서 옳은 선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순종함을 통해 우리의 모습이 변화와 성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